화물연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화물연대도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제주에서는 조합원 대부분이 벌크 시멘트 운송업계를 차지하고 있어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제주도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항 5부두 앞에 제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주변 도로 옆에는 조합원들이 세워둔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최근 급등한 경유값 상승분만큼 운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일부 품목에 도입됐는데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과적, 과속, 과로로 인한 도로의 무법자가 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정 생계에 위협을 주면서 아주 심각한 화물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쌓일 거라고 봅니다. 제주 지역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는 200여 대. 이 가운데 조합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크 시멘트 운송업계는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근 한 달 넘게 이어진 레미콘 파업으로 타격을 입은 레미콘 업계는 이번에는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생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예 이제 시멘트 자체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레미콘 생산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돼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멘트의 품목은 이번 파업으로 당장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면 자가용 화물차 8톤 이상으로 해서 자가용 운송 허가를 내줘서 저희들이 물류 대란에 좀 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파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출정식장 주변에 경찰 200명을 배치했고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방해 등의 행위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류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데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